그러면은 이게 델타 걸렸던 사람들이 사실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나또 걸리려나? 나 오미크론 괜찮나? 생각을 해요. 오미크론 1에 걸렸는데 2에 또 걸릴 것이냐? 근데 이거는 닥터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요새 코로나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오미크론 변이가 온 다음에 거의 하루에 30만 명 넘게 지금 아유, 걸리고 30만 있죠. 명.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거 한번 걸리면은 그래도 또안 걸릴까? 저는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걸리면은 면허 될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너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오미크론 한번 걸리면 뭐 무적이다. 이게 자연 면역을 이뤄서 결국에 코로나를 종식시킬 거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 데이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델타 변이까지는 좀 데이터가 있었어요. 감염이 되면 항체가 생겨요. 근데 이게 자연 면역에 의한 항체가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아요. 한 4개월 뒤에 재감염될 확률은 한5% 정도였고, 델타일 때는. 네, 델타일 때는 17개월 뒤, 이제 1년 좀 넘어가니까 재감염 위험이 50%까지 올라가요. 왜 이렇게 안 좋냐 봤더니 일반적인 그런 그냥 다른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에 비해서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백신을 맞았거나 하면은 훨씬 더좀더 장기간 보호효과가 있다. 자연 면역과 백신이 같이 있으면. 그러면 더 오래 갈수 있다. 네. 근데 이게 불과 지금 한 3, 4개월 전에 델타였는데 지금 우리나라 다 오미크론이잖아요. 완전 우세종이지. 그러면은 이게 델타 걸렸던 사람들이 사실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아, 나또 걸리려나? 나 오미크론 괜찮나? 생각을 해요. 오미크론이 어떤 녀석인지 저희가 잠깐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원래는 바이러스라는 게 RNA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가 좀 미친놈이다 이래도 어느 정도 가계도를 그리면서 얘네가 원래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여기서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 바이러스가 있고 감마, 알파, 람다가 있으면서 이게 보니까 이 돌연변이가 쌓여서 아, 델타라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약간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오미크론이 튀어나온 거야. 반대로 튄 거네? 왜 갑자기 정말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변이라는 게 제가 말한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넥스트 스트레인이라고 우리가 이런 돌연변이들을 이렇게 추적해가는 그런 전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델타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반대로 오미크론이 튀어나온 거야. 그래서 오미크론이랑 델타가 너무 다른 거예요. 형질이 다르다.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오미크론 이후에 지금 미국에서도 재감염이 치솟고 있다. 아, 델타 걸렸던 사람들이 네. 오미크론에는 또 너무 걸리는 거예요. 다르니까. 항체가 만들어져도 오미크론에 제대로 대항을 못하는 분들이네. 그렇죠. 심지어 그 달라진 부위가 어디가 다르냐. 이게 바이러스면은 우리 몸에 어떤 이 수용체에 달라붙는 이 스파이크가 있잖아요. 달라붙는 이 부분을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변이가 생기면은 굉장히 좀 곤란해지는데 여기에 오미크론이 15개 정도의 돌연변이가 중첩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훨씬 더 우리 몸에 잘 붙어. 그래서 전염력은 올라갔는데 원래 말할 수가 없네, 기본에 우리 중화항체들의 대부분이 물론 이 바이러스 안쪽에 있는 곳을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사실 이 리셉터 바인딩 그렇죠. 도메인이 타겟이었어. 예. 근데 여기에 돌연변이가 생겨버리니까 미스매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겁나 화가 나죠. 그리고 또안 좋은 소식은 우리나라는 지금 오미크론 1이 지금 대세예요. 대부분 오미크론 1이에요. 1, 2, 3가 있어요? 2, 3가 있는데, 처음 들어봤어. 예, 3는 거의 없는 거고, 2가 해외는 지금 약간 우세종이 되고 있어요. 근데 2가 데이터들을 또 보니까, 1보다 감염력이 30%가 더 올라가요. 지금 뭐 그럼 다른 나라는 지금 다른 2가 나라는 주로. 2가 예, 2가 우세종이야. 우세종인데, 그러면 또 질문. 오미크론 1에 걸렸는데 2에 또 걸릴 것이냐? 근데 이거는 그래도 같은 오미크론이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사람들이 연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좀 나와서 아직 피어리뷰가 안 끝난 논문 데이터인데 이 연구는 2021년 11월 22일부터 2022년 2월 11일까지 짧은 기간이야. 여기에서 20일 정도 간격으로 두 번의 양성 검사가 나온 사람들. 보통은 우리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재감염이다 라고 보니까 쭉 선별했는데 그중에 187명이 재감염이 확인이 됐어요. 그중에 47 케이스가 오미크론 1에서 2로 재감염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이제 우리가 희망적인 거는 보니까 89%의 이제 대부분이 젊은 사람이긴 하지만
백신 접종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자연 감염만 있고 백신은 안 맞았던 사람들. 물론 6%는 풀리 백신을 맞고 오미크론 1에 걸렸지만 재감염이 된 사람도 있긴 있었다. 제가 뭐 다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백신을 맞거나 혹은 백신을 맞은 다음에 돌파 감염이 되면은 백신의 양과 질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더 보호 효과가 더 훨씬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감염에 대해서도 확실히 백신을 맞으면 좀 줄어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오미크론 1에서 2로의 재감염은 가능하다. 물론 좀 기존의 다른 델타 이런 거에 비해 레어하기는 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드물다. 그리고 백신을 맞았다면 더욱더 레어하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그러니까 제로는 아니다. 제로는 아니다. 그럼 2가 우리나라에서 또 유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긍정적인 거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고 접종률 높고 오미크론 1이 또 이렇게 확 퍼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델타나 이런 것보다 오미크론 1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해외에 비해서는 재감염 적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이런 재감염 리스크를 가장 낮출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가 손 씻기와 마스크. 아, 손 역시 여전히 네, 손 씻기와 마스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오미크론 1, 2의 또 이 시대에서 안 할 순 없다라는 거고 또 델타 걸렸던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델타에 대해서도 재감염에 대한 분석을 했더라고요. 델타 걸렸던 분들이 오미크론은 어떤지.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건 너무 둘의 성질이 달라서 재감염 가능하긴 해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95% 정도는 백신 미접종자가 N수는 훨씬 많아. 오미크론 1에서 2보다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델타에서 오미크론 가는 게 네. 네. 근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백신 미접종자가 95%더라. 그래도 백신을 맞았으면은 아무래도 항체의 전체적인 양과 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그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중화항체 역할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도 또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은 부위에 대한 또 항체가 중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보호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에 계속해서 우기는 백신과 우리 개인 위생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재감염이 이게 진짜 심지어 초창기 코로나였거나 델타였으면은 재감염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알고 너무 우리가 개인 위생을 이렇게 좀 방심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아직은 우리나라 오미크론 1이 또 아주 큰 우세 종이기 때문에 백신 맞았다가 오미크론 걸리신 분들은 개인위생을 하시면서 그래도 조금 더 안심하시고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그래도 다 회복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런 이야기는 좀 희망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또 걸릴 수 있나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헬프님들이랑 좀 나누려고 이렇게 콘텐츠 준비해봤고요. 코로나가 한번 걸렸다고 막 안심하고 막 돌아다닐 건 아니다. 네. 언제든 또 이렇게 재감염이 또 될 수 있고 사실 슬픈 얘기지만 또 어떤 변이가 또 등장할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근데 사실 이 오미크론 이것보다 더 높은 감염력을 가질 수 있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오미크론 그러니 감염력이 높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없기를 바라고 당연히 없어야겠죠. 제 짧은 사견에는 없을 것 같아요. 제발. 하여튼 셀프님들도 건강하시고 몸 관리 잘하시고 다음엔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